뭐 지금이나 아니면 예전이나 뭐 단지 같은 거 모신 거 있어요? 단지요? 뭐 세종 단지라든지 뭐 이런 무속 쪽으로 해갖고 뭘 모셔나가 목지를 잡아놓은 거 있었냐고요? 아니, 없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모셨었죠? 아, 제가 처음에 본인한테 무슨 업을 하시냐고, 무슨 일을 하시냐고 물어본 거는요. 본인의 이렇게 사주가 여자로서 이제 나이가 들면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케어하면서 이렇게 주부로서 살아야 되는데 본인은 집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주팔자를 지닌 사람이 아니라 밖에 내 털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요. 말 그대로 본인은 사주 자체가 할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장사꾼 사주예요. 사주 자체가. 하지만 20대, 30대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장사꾼 치고는 인덕이라든지 인복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사람들 간의 문서 거래라든지 금전 거래라든지 이렇게 하면 속상할 일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도 저희와 같은 이렇게 가물이 조금은 많은 사람이에요. 공을 많이 들였던 집안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많이 빌고 사셔야 되고요. 이민년에 들어서는 본인의 기운, 사주 기운으로 봤을 때는 기운이 주춤했던 기운이 정말 기지개를 펴고 상승하는 기운이에요. 오래요? 올해는 좋다는 말이에요. 사업장으로도 내가 뭐 예를 들어 지금 하는 사업자 뭐 털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내가 뭐 조금 사업에 대한 투자를 하셔도 좋은 해고요. 괜찮습니다. 올해부터는 본인이 크게 금전이라든지 뭐 가정 말고 바깥에 뭐 이렇게 뭐 문제라든지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상 언제 났어요? 3년 안에 있어요, 상난 거? 상난 거요? 아니면 지금 아픈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말하는 거 지금 상문 들었거든요, 본인. 우리 가정에요? 네. 아니, 상난 거는 작년에도 이제 시댁 쪽에 있어서 애기 아빠가 다녀왔고, 상문이 아직 가시지가 않았어요, 진짜요? 본인한테. 네. 크게 그게 문제될 건 아닌데, 예. 조금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런 걸로 인해서 조금은 뭐 기분 변화라든지, 뭔가 꿈자리가 시끄럽다든지, 뭐 그런 거는 조금 있을 거예요.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제가 이제 여기 오게 된 목적은, 제가 모텔을 하는데, 매매 때문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부산에서 산지는 2년 좀 넘었고요. 매매를 하신 다음 제가 올해 내가 본 이야기를 했죠. 올해 뭐 가게를 뭐 리모델링 하든 옮기든 다 좋다고요. 매매 올해 다 됩니다. 돼요? 네, 됩니다. 갑자기 장사가, 아니, 갑자기는 아니고, 좀, 원래 좀, 뭐고, 안 되던 가게는 아닌데, 좀, 이렇게 코로나 와도 좀잘 되던 가게인데, 3일부터, 1월 3일부터, 매출이 확 올라와서 더 자, 잘 되더라고요. 본인이 업으로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매매하셔도 크게 그 터에 뭐가 지금 막혀 있거나 매매가 힘들다거나 내가 정말 금매매를 해가지고 손해를 많이 보고 간다거나 이런 건 없으니까 매매 될 거예요. 일단 올해 안에는 괜찮다, 그죠? 초중 먹고 상반기는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상반기 넘어가고 예. 중반, 후반 정도에서. 제가 볼 때는 음력 한 4, 5월만 지나면 4, 5월. 팔릴 것 같아요. 음력 4, 5월 정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건강도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하는 일다잘될 겁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그냥 그거였어요. 아무튼 걱정하시지 마시고 매매도 잘 되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알았지? 네네. 고맙습니다. 네.